전문가들은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뜨겁게 확인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본부장님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? 네, 일단 PY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장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농술라라고 합니다. 이 농술라가 바로 뜨거운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관련주의 경우는 대동하고 이제 TYM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 농업에 대한 생산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이 스마트 농기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나 농기계 자체도 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율주행 기술과 같이 좀 새로운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된 농기계에 대해서도 역시나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TYM의 경우는 워낙에 수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농기계 라인업을 좀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이렇게 좀 매출 성장 충분히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에 단기적으로 들썩들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여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전히 지금 식량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식량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될수록 주가도 함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량과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는 시장에서는 당분간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런 좀 관련주들을 꼭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하지만은 좀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조금은 테마주적인 성격 위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TYM의 경우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초반 좀 큰 폭의 상승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좀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오히려 좀 이런 종목일수록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테마의 호실적까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에 진입했던 종목이죠. 오늘 3%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. 참고하시고요.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봅니다. 차장님 알려주시죠. 예,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. 올해 저점 대비 약 4배나 올랐어요.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입니다. 하나는 정부 정책 수혜주였죠. 우선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유화적인 발언을 내어놓았습니다. 그리고 3월 9일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됨으로써 탈원전이 아니라 이제 원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을 조금 더 육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표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는 전력 소비예요.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력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. 원활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게 역시나 원전이에요.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한 산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기반으로 전력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부는 계속해서 유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화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전에 대한 관심 또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더 나오겠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선 반영했다라고 하는 점, 그 점을 토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